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출발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출발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 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네, 각설하고에서 진검 승부를 펼쳐주시는 고수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 단장 맡고 계시죠.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기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기찬입니다. 네. 자, 고정 질문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가장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이번에 윤기찬 대변인 먼저 하실래요? 꼭 인물이어야 되나요? 네. 뭐 기관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뭐 생각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오늘 뉴스긴 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어쨌든 선거관리의 어떤 뭐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전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것이 결과로 이어져서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예. 좀 축하해 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앙선관위 직원들 그러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 그러니까요. 네. 조혜주 상임위원이던가요? 조혜주 상임선거위원이죠. 상임선거관리위원. 그 선관위위원회였다가 네. 상임임기가 끝났는데 비상임으로 그렇죠.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걸 이래서는 안 된다. 직원들이 이제 연판장을 돌리고. 네. 이게 기시감이 든 게 예전에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에도 대법관직이 끝나면 사실은 이제 선관위원직을 위원장을 안 했는데 그때 대법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더 하겠다라는 취지로 노력을 하다가 아마 언론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임기 문제는 사실 관행 등이 중요한데. 하던 대로 하는 게 그렇죠. 옳은데. 예, 괜히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사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노력은 상당히 큰 민주주의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민희. 전 의원은 이번 저는 주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씨입니다. 김용만. 만. 네. 이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김구 선생님 그 가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큰 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신 행도하고 양명어 후세하여 이연부모함이 흐지 종야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후. 어려운 문자를 쓰셨는데 좀 풀어주시겠지. 입신행도 내 몸을 잘 갖고 닦아 내 이름을 알려서 부모의 이름을 드날리는 게 효의 끝이다. 효의 시작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해상 효지시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김용만 씨가 그런 전통적인 생각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다시 새기게 해준 예. 그리고 이분 이번에 청년 영입 인재로 예, 민주당 영입 인재로 김용만 씨가 된 것이 지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단 조지 워싱턴 대를 졸업했고 보훈 활동에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3.1운동 100주년 시민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단장 뭐 등등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 운동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좋은데 우선 제가 기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의 자식은 사대가 어렵게 살고 친일파 자식들은 떵떵거린다.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거든요. 김구 선생의 아드님, 그러니까 김용만 씨의 할아버지는 공군참모총장 김신 선생님. 그다음에 아버지 김양 선생님은 국가보훈처장. 그리고 김용만 씨는 초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를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군대 안 가도 되죠. 그런데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예. 갔다 와서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독립운동가의 자손 그것도 김구 선생님의 자손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서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했음에도 고국에 돌아와서 뭔가 그 보훈 관련 일을 알겠습니다. 한다는 게 너무 기특한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이름을 떨쳐서 조상의 이름을 더 빛나게 한다. 그게 뭐냐면 아우 저 사람 일 너무 잘해. 어떤 엄마가 저렇게 그렇지. 애를 잘 키워서 예. 바로 고게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진인물 윤기찬 대변인. 네, 제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 이제 뭐 언행 무리한 언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어찌됐든 사회단 종교 분들하고도 좀 그 갈등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당내 또 갈등의 인자가 돼서 지금 좀 당내에서 시끄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SNS 활동에 대한 정치인들의 어떤 태도 등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이 예전에는 사실은 정치라는 게 전 잘 모르지만 비공개로 물밑에서 많이 해결들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밀실 정치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또 분란을 공개적으로 야기하지 않는 예, 예. 다소의 또 장점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SNS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수습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갈등이 노정돼서 갈등이 또 증폭되는 네,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저 사찰에서 뭐 문화재 관람료 징수하는 걸 뭐 봉이 김선달식으로 표현했던 것이 출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국감에서. 뭐 그리고 또 뭐 물밑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런데 SNS 상에 올린 글에 뭐 이핵관이 와서 자신의 탈당을 뭐 이런 얘기를 써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는 이핵관이라는 단어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나요, 이핵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 정청래 의원의 경우는 초기에 이게 국감에서 터진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월 달의 일입니다. 예, 그때부터 예. 조짐이 보였을 텐데 그때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초기에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은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된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의원을 제가 뽑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뽑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에 저는 진입을. 홍준표 의원. 아.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은요. 이거 이제 이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정격적으로 원팀 구성을 딱 선언했으면 사실 2분의 1 영웅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죠. 두 개가 다 무리한 요구예요. 국정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라. 예. 이 두 개는 사실 해결 불가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것만 했으면 또 멋있게 또 다른 측면에서 멋있는데 어쨌든 최재형 전 원장은 저는 뭐 그냥 밑밥이고 핵심은 대구 지역에 이모 씨를 공천해라. 이거는 요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갑자기 청년들의 우상에서 구태 밀실 정치의 표본이 된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도 윤 후보를 향하여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오늘 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네네, 올라왔던데요. 요거 그래서 진인물. 이거 조금만 이제 제가 네, 보태면 설명해 보세요.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진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 이제 보도된 내용만 갖고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말한 이제 국정 안정을 위한 조치에 몇 명의 추천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정 안정을 위한 조치, 처가비리 엄단 선언 이런 것들 이외에 또 뭐 공천 요구 내지 추천이 별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국정 안정을 위한 조치 내에 이제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언론 첫 인터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을 이 특정 인물을 거론한 것이 국정 운영 능력.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첨언을 해서. 네.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홍준표 못 알아들었습니다. 전 대표의 홍준표 전 대표의 논리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점은 이제 제가 그 설명을 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의원님의 그 설명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린 거고 그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요청 내지 이런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종로 부분 최모 그 감사원장 이분에 대한 추천은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상징적인 곳이고 또 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대구의 부분은 만약에 여성이나 청년을 전략공천을 추천했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좀 본인과 친분 있는 분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이고 그렇죠. 그리고 대구라는 곳이 그러니까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유리한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곳이라서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도와준다는 전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예. 정말 부적절하고 예. 그것이 아니고 도와준다는 다시 말해 상임 고문을 하고 상관없이
이런 인물이 있다라고 추천을 했다면 그럼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를 보면 예. 그 당시에 언급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무게감이었는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저는 그 이모 씨를 대구에 대구 쪽에 공천하라 이 부분이 예. 그런 거래에 있어서 핵심 요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모 씨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관계를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이다인데 예. 저는 홍준표 의원이 오래 정치를 하다 보니 머리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얘기한 국정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완하겠다고 해라 무시하는 거잖아요 후보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예. 대국민 선언을 해라. 예. 이거는 선거 전략으로 채택할 수도 있는 건데 멋있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태조 이방원처럼 나도 처가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혹시 윤석열 후보는 그 민 씨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몰랐던 게 아닐까. 그게 기록에 보면 민 씨는 자기 동생들을 죽이자 피를 토하면서 울부짖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피를 토하고 울부짖어도 구중궁궐에서 끝나지만 만약에 김건희 씨가 피를 토하고 울부짖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도 두 번째도 처가비리 건은 김건희와 윤핵관 그다음에 국정준비 미비는 기존 정치인 윤핵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취지는 아마도 기를 죽여서 내 요구를 관철하겠다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당장에 구태다 밀실이다 이렇게 나온 거겠죠. 예. 그래서 진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고수인 줄 알았는데 너무 속을 쉽게 드러내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까 윤기찬 대변인께서 대구 수성의 공천 추천은 좀 문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남구중구입니다. 수성이 아니고 남구중구. 아, 제가 그건 좀 착각했군요. 네. 남구중구에 문제 그분이 수성구청장 대신이죠,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좀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드리면 정말 그 이른바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려지는 지역구에는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거는 정말 새롭고 참신한 인물 보통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쳐다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지역 대구 지역에서 활동해온 정치인이고 본인의 측근을 요구한 것은 이거는 무슨 추천안이라보다 분명한 요구다 이런 표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 경선 체제 하에서 추천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전날 최고위에서 해당 지역은 이제 경선 지역으로 분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략공천으로 대구 지역이라는 국민의 힘이 그동안 유리한 결과를 냈던 지역에 그런 형태의 임무를 한다는 것은 뭐 추천할 수는 있지만 내 목 챙기겠다. 뭐 그렇게까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제 향후에 그 홍준표 전 대표 행보를 보면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 해석처럼 예를 들면 처가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 향후 만약에 처가비리가 나온다면? 있게 되면 엄단한다라는 것은 이미 누누이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정 그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명분이라고 봐요. 명분으로 그렇게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를 이렇게 대의로 내세운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얘기들 중에 하나로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 후보가 국정 안정화를 위한 운영 능력이 없다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다. 저는 그냥 처음에 얼핏 그 문장을 읽으면서 국정 운영 능력 뭐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전 대표를 국무총리 집권하면 총리로 모시겠다든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아닐까요? 네,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청년층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지지를 온전히 갖고 가서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려면 그 시점을 고민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갈 때 또 명분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이유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요구했다. 그래서 예. 내가 얻어냈고 그리고 처가비리 엄단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했더니 아 선언하더라. 그래서 명분용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천 문제가 불거지니까 끼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렇죠. 그림이 이상해졌다. 그런데요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데 처가비리가 나온다면 아니죠. 이미 나와서 장모는 두 개의 재판에서 1심에서
3년, 1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기소하면 되게 좀 유죄 혐의가 짙은 걸로 보고 1심이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시잖아요. 1심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되게 적기 때문에 법원의 1심 판단이 나면 처가비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래형만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이게 워낙 막 뻥뻥 터져서 약간 잠재해 있습니다만 양평 처가 아파트 개발 사건 그거는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가 아직은 뭐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전 단계인 상태죠. 네, 근데 정도죠? 수사를 검찰이 늦게 하죠. 이명수 기자는 정광석화처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처가비리 엄단 부분은 현재 진행이기도 하고 미래에 좀 더 심해질 여지가 있다. 이게 맞죠? 현실에 그게 맞습니다. 종합을 하면 이제 처가비리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제 법률에 따라서 그 원칙대로 하면 된다라고 밝혔고 사실은 이제 후보자가 어찌 뭐 그 검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가비리를 앞으로 나오게 되면 엄단하겠다 이런 취지의 뭐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양평은 아마 지금 남부청에서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엄격히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김건희 씨 말에 따르면 관여하지 않아도 그냥 김건희 씨가 집권하면 경찰이 알아서 기소하고 그런다는데요. 그거는 저기. 그 지금 그. 최민희 전 의원이 언급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각설하고 토론 시간에도 꽤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7시간 몇 분의 그 녹취 파일 그걸 가지고 한참 언급들을 하고 지난 일요일 날 이제 그게 MBC 보도를 통해 보도가 되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또 추가로 또 이런저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보도가 되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재명 후보의 뭐 욕설 녹음 파일도 또 등장을 하고 아까 일부 시간에 제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권은희 원내대표가 이 거대 양당이 우리 국민들께 설 선물로 두 가지 녹취 파일을 선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비아냥대더라고요. 좀 모양새가 사실 안 좋긴 안 좋죠? 그렇죠? 안 좋죠. 뭐. 우선 지난 일요일 그 보도까지의 과정 그 이후를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MBC는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만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개 한 개가 설명이 들어가면 다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스트레이트 보도가. 근데 그냥 설명 없이 쭉 가니까 사람들에게 다가온 건 미투. 미투 언급이 가장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도사다. 이 두 부분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양재택 검사와의 문제는 그냥 툭 나와버리니까 여행 갔다 셋이. 그러니까 저 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오히려 이후에 그 다른 유튜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충격이 되게 완화된 형태로 오래가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국민의힘이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냈던 9개 항목의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사실 그 9개 항목의 7개 정도가 방송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그 혹시 국민의힘의 김건희 씨 입장을 많이 들어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법원은 두 가지만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MBC가 안 하겠다고 그래, 한 거죠.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목록 중에는 그 9개 중에 7개가 안 나온 건데 이후에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 관련한 김건희 씨 소송에서는 사실 내용상으로 사적인 것만 제외하고는 다 방영할 수 있게 되어서 이후에 이제 나올 것들이 앞으로 또 나올 것들 얼마나 파장을 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MBC 스트레이트 팀에서는 이게 이제 공익을 위한 거다라고 이제 방송 결정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 다섯 개를 저희가 주장하니까 국민의힘 측 내지 김건희 씨가 주장하니까 그 다섯 개는 MBC 측에서 이건 사적인 부분임을 인정하니까 자기들이 방송 안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열린공감TV나 기타 뭐 서울의 소리 이런 분들이 방송을 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MBC 측에서도 인정했던
다섯 개 분야에 대한 사적인 분야다라고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이 예. 방송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차이가 났던 부분은 수사 중인 사건도 가능하냐 여부인데 이후에 서부지법과 달리 남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도 방송을 해도 된다라고 했던 예. 부분, 그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스트레이트 방송팀에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이번 주 방송 더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했어요. 예. 그것까지 지금.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난 내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했던 것인데 그 방송에 대한 반응이 본인들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방송을 안 한다면 그러면 그 반응에 따라서 이 공익적으로 목적이 바뀌는 거냐 공익이냐 아니냐에 애초에 따라서. 애초에 공익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가. 그렇죠. 아니냐? 그런 이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만 이미 이번 주에 방송하기 이전에 뭐 유튜브 매체에서 틀었기 때문에 크게 방송 가치가 떨어진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게 공중파와 유튜브 매체 방송은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예. 어쨌든 공중파의 방송을 할 때 갖고 있었던 공익적 목적이라는 그 부분이 변하지 않았다면 방송에 대한 각자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해서 또는 그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 보도할 때 MBC 입장의 마지막 줄을 다 보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였죠? 그래서 저런 판단이 나오는 건데 마지막 줄이 뭐냐면 대신 MBC 뉴스데스크에서 각 후보에 대한 검증을 계속하겠다가 한 줄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김건희 씨 녹취록을 5분 정도 장모 기자가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MBC 스트레이트가 국민의힘과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또 걸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관계에서 스트레이트가 방송 안 하고 국민의힘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더라고요. 이건 스트레이트 관계고 MBC 보도본부의 편성은 그게 꼭 스트레이트로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성에 있어서 뉴스데스크가 보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그건 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좀 다른 게 그 법원 판결이 3개 나왔는데 맨 앞에 나온 거는 그게 결이 다르고 나머지 두 개는 똑같은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사 중인 것뿐만 아니라 도사 운운도 보도해도 좋다. 예, 예. 그리고 소위 비판 언론 무사치 못할 거야. 이것도 보도해도 좋다. 이미 보도가 됐죠. 아, 됐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예, 그런데 예. 그것을 법원이 이전 맨 처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던 국민의힘에 그 법원대로 하면 사실은 다 껄쩍지근하죠. 그게 유튜브 채널이라도. 근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전향적인 결정을 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한 건데. 이게 좀 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예. 의원님 말씀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적인 부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이제 기준이 약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전부 다 방송분을 본 상태에서 재판부가 판단하면 좀 더 정확할 텐데 이걸 전부 다 보지 않고 그럼 어느 부분이 사적인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공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부분이냐에 대한 다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방송 매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럴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판단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엄격히 판단해 달라는 것이고요. 사적 부분이냐 공공 이해관계냐. 아니 이건 한 가지 분명히 할 게 있는데요. 전혀 공적인 영역이 없는 사적인 거에 대해서 나름 법원이 되게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서 논란을 최소화시키려고 애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열린공감TV와의 국민의 김건희 씨 측과의 소송에서 그 법원이 말한 이 발언에 주목하셔야 돼요. 변호사들이 저 지금 말씀하신 주장을 하니까 배운 만큼 배운 분들이니까 사전 검열이 폐지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법원이 물었다고 보도에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MBC로 몰려간 거. 그것도 그건 보통 이제 방송 담당 상임위 의원들이 가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몰려간 건 진짜 잘못한 거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으니까 그건. 그래서 그 사전 검열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사전 검열이 어떤 게 사전 검열이죠? 지금 말씀하신. 예. 방송을 사전에 엄격한 판단 아니 근데 사전 검열은요 예.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말씀 취지처럼 사전 검열 폐지됐어요. 아, 다 알고 있죠. 근데 네.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이게 공적 영역이냐 사적 영역이냐를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전검열을 재판부가 못한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영장을 그러면 어떻게 영장을 냅니까? 통신영장을. 예를 들면 그거는 재판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검열을 행정기관이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해당 행정 주체들이 못한다는 것이고 재판부는 해야지만 이것이 뭐 트세요 마세요라고 사후에 이걸 허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그 방송국으로 갔던 것은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런데 그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이다. 저는 그 언론 자유는 헌법 사항인데요. 잠깐만 우리 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전혀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좀 저 진도를 나가려고. 어쨌든 그 보도가 되고 또 뭐 법원의 어떤 판단들도 서로 엇갈리고 이러면서. 화제가 된 논점들이 대략 한 네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캠프로 와라 뭐 1억도 줄 수 있다 뭐 이런 류로 해서 실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두 번째는 뭐 다 알려진 미투 관련 이야기. 그리고 그 뭐 잘못된 언론 손볼린다 뭐 이런 식의 언론관 부분이 좀 드러난 부분. 또 뭐 도사 등등 하다가 무슨 뭐 무슨 법사위까지 나오는 대략 이런 대목들 아닙니까? 네. 이런 대목들의 전반적으로 우리 융찬 대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사적인 대화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개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지만 저희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공개된 상황에서 공적 인물의 대화 이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뭐 1억 부분은 뭐 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선거국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농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한 해석을 낼 수 있는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임 한마디 언급하시죠. 저는 하나하나 다 의견이 있는데. 언급하실. 났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의힘에 이걸 권하고 싶어요. 주어를 김건희 씨가 아니라 거기 김혜경 씨를 넣고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공격을 하시겠느냐. 그리고 시청자들께도 이게 김혜경 씨 여사가 우리 여사 자유롭게 하기로 했죠. 김혜경 여사가 만약에 기자하고 6개월에 걸쳐서 7시간 51분이더라고요. 45분이 아니고 51분 동안 저런 사적인 통화를 미주알 고주알 했다는 게 드러나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썼겠느냐.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가 아유 그 우리 아저씨하고 나하고는 안희정 씨 편이야. 그리고 그 좋아서 해놓고 왜 이래. 그리고 보수는 돈을 주고 해결해서 이 미투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건 보수의 미투가 많다는 의미잖아요. 이런 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느낌. 그리고 미투 이러니까 삭막해졌다. 이런 얘기를 김혜경 여사가 있으면 어떻게 됐겠냐 나라가. 저는 뭐 그 다음날 사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프 영향력이거든요. 요약하면. 그 1억도 다 캠프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빠도 등장하고 블랙팀도 등장하고 여기서 하면 이게 다 조직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도사와의 관계는 제가 좀 이따 뽑았어요. 그것을. 그 2주일의 충격적인 말에.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내용이고 저는 여기 아까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지 않으신 양재택 검사하고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 셋이 여행 갔다. 경악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가 못 가는 패키지 여행을 외간 여자 두 명하고 가냐. 그럼 완전 이혼각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남편이 그렇게 하면 가서 뭐 했어? 꼬치꼬치 캐물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아무튼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 아까 대변인께서는 뭐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뭐 언급할 이 정도 없을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파일이 또 나오고 나서 이재명 후보는 몇 차례 눈물까지 보이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거리 즉석 연설에서는 이재명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뭐 욕했다는데 엄마 때문이라고 좀 동네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상당히 그 충격파를 크게 받은 거는 분명히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적절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것이 이제 그 고 이재선 씨의 폐륜 의혹 때문에 그래서 그 욕설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이제 예. 그 시점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설 녹음이 먼저 된 이후에
그 고이재선 씨의 어머니에 대한 폐륜 의혹이 있다 시점이. 오, 그래요? 또? 네, 그런 주장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선후 이 지간을 떠나서 그 욕설의 정도가 이게 그냥 단순히 욕설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언어 폭력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좀 더 나아간다면 이게 뭐 그 대화자 상대방의 그 성별에 따라서는 뭐 언어 성폭력의 여지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사과를 깔끔하게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언급하실 때 뭐. 그냥 변명할 건 없고요. 이재명 후보의 대응으로 예. 그냥 눈물을 보이고 사과하고 그걸로 된 것 같고 근데 팩트체크는 해드려야 돼요. 예, 예, 말씀하세요. 우선 첫째는 녹음 시점과 이재선 씨의 어머니에 대한 문제 그게 시점이 다르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가족들이 이미 밝혔고 밝혔다. 또 알겠습니다. 동생 그 형인가요? 나타나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게 아, 아니다. 둘째 형이 나타나서 해서 셋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동생이 그렇게 하게 됐다고. 또 하나는 예. 박인복 씨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형수도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그 욕을 나에게 한 게 아니라 엄마에게 왜 그랬냐를 집요하게 따지는 과정에서 으흠. 그런 욕을 만약에 내가 형수한테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예. 나온 거라는 점은 박인복 씨도 인정했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 그 순서가 엇갈렸다는 설도 있다까지 했고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그 권은희 의원 인터뷰 내용 잠깐 전했습니다만 가급적 정말 설 연휴 지나고서도 계속 이 파일 얘기 좀 안 했으면 그 지난 후에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1시 3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이 시점에 교통정보 좀 알아보고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돌발 구간 중심으로 도로 정체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1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 2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함안 2터널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